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한 경마장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마들이 갑자기 많이 폐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알케디아 지역에서 산타 애니타라는 경마장 하나가 경마장 있는데요. 유명하죠. 네, 경마 팬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난 두 달여 사이에 무려 21마리의 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요. 미스테리입니다. 네. 정말 단기간 안에 많은 말들이 폐사를 한 건데 정확하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예요? 네, 지난해 12월 30일에 가장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16,000달러 상금이 걸린 1마일 경주 중에 말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달리던 중에요? 네, 18번째 경주에 참여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이나 우승을 거머졌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만 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되기는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닷새 뒤 1월 4일에 두 마리가 더 죽었습니다. 역시 경주를 하다가 죽었는데요. 어허. 같은 경주 중에 이례적으로 두 마리가 죽은 거였습니다. 근데 서로 연관된 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후 1월 8일, 11일, 18일, 20일, 21일, 23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아이고. 1월에만 9마리가 폐사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2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6일, 17일, 18일, 22일 그리고 23일에는 2마리가 죽었고요. 25일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3월에는 지난 2일에 한 마리가 죽고 나서 또 가장 마지막 희생말은 지난 5일에 나왔습니다. 이제 5일에 죽은 말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를 부상당해서 이 앞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어서 결국은 안락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주 중에 죽은 경우도 있고 또 훈련을 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5일처럼 이제 부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된 말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경주장 안에서 경마장 안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잖아요. 저 이 다리가 부러지면은 그냥 안락사를 그렇죠. 시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경마장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5일에 21번째 희생 말이 나오면서 경마장은 폐쇄됐습니다. 네. 경마장 소유주인 스트로나크 그룹은 경마장을 무기한 폐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팀 리트포 CEO는 경주마와 기수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우리 최우선 과제다, 넘버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사를 통해서 경주로의 안전성이 입증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현재로서 그때까지는 폐쇄를 결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폐쇄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19번째로 아하, 경주마가 죽으니까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관들이 레이더까지 동원을 해서 검사를 벌였거든요. 네. 근데 그 검사 실시 결과 트랙은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네. 얼마 안 돼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5일에 또 21번째 말이 죽고 나니까 이제 무기한 문을 닫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사실 너무 늦게 너무 문을 닫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인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제 늑장 대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동물보호단체들은 화가 많이 났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피타 회원들은 경마장 주변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떤 회원은 이제 말 가면을 머리에 쓴 채 시위를 벌였고요. 이들이 그 든 피켓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It's not sports, it's violence. Horse racing이 아니라 killing이다. 네. 그리고 horse 말들도 살고 싶어한다. 당신의 배팅이 경주마의 사망 원인이다. 얼마나 더 죽일 것이냐. 뭐 이런 피켓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마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경마위원회와 산타애니타는 즉각 경마장을 폐쇄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또 훈련사와 수의사를 조사해서 이제 부상당한 경주마들을 강제로 달리게 했는지도 조사해야 네.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경마 팬들까지도 나섰었는데요. 한 경마 팬은 나는 항상 스포츠를 사랑한다라면서도 경마장의 모든 수익은 경주마, 기수, 조교수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트레이너들이 아닐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항상 같이 있으면서 말을 조련시키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서요. 그 교감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뭐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경마장에 문을 닫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여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들이 많이 폐쇄한 것 자체가 뉴스가 되지만 그 이유 미스테리다 이게 더 지금 큰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날씨. 그러니까 지금 남가주에 최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까지 많이 비가 내린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경마장이 다 흙이잖아요. 흙이 젖게 되면서 이게 연관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조교사로 일해온 제임스 캐시디가 설명한 부분을 보면요.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트랙을 봉인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다시 트랙을 열었을 때 그때도 젖어 있는 곳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젖은 곳에서 말들이 달리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되고 또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지금으로선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전에 경마장 폐쇄했을 때 조사를 굉장히 정밀하게 벌였었는데 그때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 괜찮다 해서 다시 문을 열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추측일 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날씨 외에 말들의 죽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없는 겁니까? 네, 두 가지가 지금 더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트레이너들이 말들에게 소염제를 투약할 수 있게 허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염제를 너무 많이 투약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뭔가 이런 약물, 소염제 같은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훈련이 고됐다. 강행군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말들이 그걸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한 건 모르고 이제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불쌍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경마장이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센터 하나 경마장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뭐랄까 저 사법기관이 좀 나서서 네.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뭐 어떤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또 동물 애호 단체에서 또 일부러 뭐 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좀 원인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